좀 못할 것 같아요. 캄캄한 어둠 속 두려움에 울부짖는 한 소년.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빠, 왜 절 키우신 거예요? 이제 그 끔찍한 이야기가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야, 남학생! 너 이름이 뭐야? 하이. 소녀의 작은 눈짓 하나에도 설레는 평범한 소년, 하이. 번호? 사진 보내줄게. 하지만 그에겐 남다른 점이 있었으니.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대신 집에서 범죄 기술을 배운다는 것. 어차피 이게 계획 아니야? 이게? 게다가 알렸습니다. 화이야, 어디 봤어? 아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기, 오늘도 고생했네. 고생했다. 네, 아버지. 아버지가 무려 5명?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는 김윤석, 조진욱, 장현성, 김성균, 박혜준이 5명의 아버지 역을 맡고. 엄마 아픈 거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충무로 남자 역의 대표 주자 여진구가 비밀을 간직한 소년 화이를 맡으며 연기 변신을 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카리스마 조연 조진욱 역시 말더듬이 아들 바보로 파격 변신. 촬영 현장에서도 여진구 챙기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와 달리 유독 화이에게 엄한 아빠 석태는 넌 아빠들이랑 다르다고. 너는 깨끗하다고. 화이를 범죄에 끌어들이려고. 아빠는 다 알고 있었죠. 그곳에서 화이는 자신을 둘러싼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를 길러준 5명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PC와 모바일로 영화 보는 파일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